드루이드를 넣을까? 하나를 빼고 드루이드? 이렇게? 히라비아스 배치는 요정도? 잠깐 아이템 좀 보자. 양손창이랑 완드 아이템 많으니까 양손창도 있고 완드는 딱히 뭐 예. 놔두고. 근접 전문가인 것 같아. 방어구는 어떤 레벨 쓰나? 보통 방어구 쓰니? 보통 방어구도 있지, 내가. 세이브 해놓은 게 있지. 네, 유니크 보통 방어구도 있고. 네, 유니크 성자의 전쟁 갑옷. 목걸이, 화염구의 목걸이. 화염구구요. 유지구짜리. 이렇게. 됐네요. 네, 이런 걸로. 이거 뭐, 세겠어? 209짜리? 205짜리? 예. 어? 이렇게 가치가 낮지? 한순창이? 잠깐만. 이게 창이 안 움직여서? 이게 더 가치가 높다고? 이게 DMD가 더 좋네. 이렇게 달면 어떻게 돼? 양손창 찌를 수 있는데? 창두 개로? 한손창이기 때문에? 그래? 쌍수 뭐 이런 거 있나? 지금 얘는? 능력을 한번 볼까? 방랑자 은신 1, 운동 0, 지식 5, 기계학 1, 생존 9. 수적이요. 양질의 가죽 갑옷. 태양광선. 레벨 1 드루이드. 무기 집중 농민. 손도끼 창, 쿼터스태프 활, 맨손. 자동형. 쿼터스태프 창, 맨손. 화염의 후예. 이거 그냥 쌍창? 쌍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쌍창으로. 쌍창 합시다, 쌍창. 갑옷은 이게 더 좋은가? DR8. 갑옷도 보통과 방어가 좀 낫네. 의식 불면식 두 번째 기회 발동 이게 좀 좋으니까. 네, 이걸로. 이거는 저 에데어 같기도 한 갑옷인데 주고 위즈 굿자리에 주고 딴 부속에 달 게 있나? 다른 액세서리 같은 게 없어서 반지 같은 것도 없고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드루이드거든요. 드루이드가 보면은 네. 잠깐만. 클래스 행동. 영혼 전원 전환 스타일가? 뭐지, 이게? 또 뭐야. 취약한 공격. 마법도 있고, 파도, 우박 폭풍. 딜이 좀 되겠다. 마법이 있으니까. 쌍둥이들. 이건 변신하는 건가? 영혼 전환은? 모르겠네. 야수제어. 요건 한번 레벨별로 있으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됐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드루이드. 우리가 밑으로 잘 내려왔네. 여기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했는데. 여기 여기까지만 보고 별일 없으면은 저쪽. 왼쪽 길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탱도 될 테고 드루이드니까 딜도 될 테고 나쁘지 않아.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레일에만 우리가 들어갔던 데 아닌가 여기?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여기까지만 보고요. 레일에만 한번 들어갔다가 우리가 왔던 데면은 저기 길 따라갑시다. 자, 드루이드 세 동료. 카나가 좋긴 한데 딜도 괜찮고 뭐 원거리라 괜찮긴 한데 뭐랄까 네좀 멋진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극딜을 할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총으로 우선 제 드루이드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쓰고 아니면은 카나로 다시 바꿔줄게요. 네, 레이레만 여기도 우대 돌다가 맞았던 것 같다. 네, 여기 그 영혼 있는데 아닌가? 잠깐만 여기 네, 한 바퀴 돌까? 아니, 한 바퀴 돌게요. 쌍창이니까 멋있다. 진짜 멋있는데. 여기가 지금 다 개방이 아직 안돼 있어가지고. 근데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한번더 있고. 네, 나이도 그렇게 높은. 네, 유령 많은 데구나. 맞죠? 유령 따위는 뭐 이제 잡으니까. 자, 광희. 넉다운 쉐이서 됐고. 유령 따위는 이제 뭐 잡아요. 요거 딜. 딜. 넉다운. 방해. 방해 한번 내려주고. 드루이드 한번 볼까? 영혼 전환은 뭐지? 아, 변신하는 거 맞네. 영혼 전환이. 잠깐만. 고양이 형태에서 드루이드 공격이 잠시 증가합니다. 고양이의 질풍 공격? 와우. 여기 붙었어. 잠깐만. 거친 손길. 챙겨내야 돼. 아, 이 영혼들이 짜증나는 거는 뭐냐면, 나한테 너무 붙어. 오우씨. 자, 아픈데? 잠깐만, 나 이거 검 바꾸고. 실명, 스펙터. 생포 상태, 못 움직여? 불의 방패. 아, 이거 어떡하지? 다 멈춰버렸는데? 됐어. 누가 풀렸죠, 지금? 아, 다 풀렸나? 아, 야, 너무 세다. 야. 너무 센데? 아, 유령은 왜 이렇게 센 거야? 어이없네, 진짜. 유령에 대한 드루이드가 마법이 없나? 아, 이거는, 예, 괜히 들어왔네. 너무 센데, 유령. 여기 유령들. 아니, 얘들은 어그로가 안 끌어요. 안 끌려요. 드루이드가 오래 버티긴 한데, 하네. 드루이드가. 어쨌든, 에이씨.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올게요. 드루이드. 스펙터, 아이. 자, 한 번만. 예,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I'm ready. 드루이드를 D칸으로 예, 좀 넣고 법사랑 제가 두 번째 칸으로 하고 왜냐면 얘는 사제인데 왜 디스펠이 된다 왜그 언데드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왜 없냐 신성한 강의. 이게 베슬 전용. 신성한 광이 베슬 타입을 태운다. 이게 그거 아니야? 디버프? 그 언데드 죽이는 거 아니야? 베슬이? 약간 베슬이 그런 걸로 알았는데. 잠깐만, 뭐, 우리, 백과사전. 동물. 신굴라 이런 거
예, 별로 없고 정보가 없고 스펙터. 스펙터. 팬텀. 팬텀. 팬텀이라고 한다. 필멸자. 쉐도우. 레벨 영혼. 명중률. 능력이 폭발성 죽음이네요. 죽으면 폭발하네요. 팬텀. 맞는 것 같은데 베스리 그거. 마법은 잠깐만. 그리고 문제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멈춰 있는 걸 멈춰 있는 거를 좀 해체하는 스킬 멈추거든요. 멈춰 있는 거를 해체하는 마법이 있나? 전투에만 썼는데도 경합과 공포 상태의 저항 보너스. 경합이 아니라 마비되는 거를 풀 수 있는 거 없나? 축상의 돼지. 신상원님. 상징의 투영. 유혹의 침투. 악화에 맞서는 기도. 해당 상태 지속시간 감소? 구역질 상태 강화야? 격퇴인장 그렇고 하구치 그려. 곡통화 억제? 어? 이거 괜찮은데? 해로운 힘을 억누르는 능력이래요. 효과 범위 내에 있는 동료에게 걸린 적대적 효과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대. 이거 같은데. 보통 억제. 주시하는 존재. 보호인장. 억제에 맞서. 억제에 맞서는 기도. 예, 정지 상태에 대한 지속시간 감소. 요거네. 요거는 저 두 개. 우선 이게 좀 레벨 높으니까 억제에 맞서는 기도. 기도류. 기도류 있고. 빛나는 불타는 인장. 다음에 맞서는 기도. 혼란과 혼미 보너스. 이거 좀 써야겠다. 그러면 우선은 전사를 좀 안에 쳐넣고 법사는 살짝 뒤로 빠지고 뭐 이래야 되겠는데. 그리고 베슬에 관계된 신성한 힘. 요거는 광희를 좀 늦게 쓰고 지옥의 문턱? 영이 되어 사망하는 걸 막는다고. 지옥의 문턱 이것도 괜찮은데. 신성한 조의 역. 불타는 인장. 그럼 이거 말고 또 없나? 베슬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 방어 서클. 내가 사실 제가 좀 덜 써서 그렇지 쓸만해요. 다트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법사는 잠깐만 마법 책 좀 다시 하자. 지금 네. 이 불꽃 하나를 없애고 냉기 안개 실명 상태 동결 디버프가 좀 많이 이거 거의 안 쓰거든요. 관통 데미지 저는 상태로 만든다. 이거 없애버리고 윤활 성광은 혼미 그니까 성광을 뿌리는 거지. 플레어지 플레어. 프레시뱅. 위지의 혼미. 위지 혼미. 윤활은 미끌거린다.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지역범 혼미. 그리고 레벨 2는 반사된 형상. 회전화염 부성법서 별 필요 없고 괴사의 창 괜찮고 속박의 거미줄 움직임 감소 당황스러운 광경 정신의 침륜 효과 범위 안에 있는 페널티 고액한 구역질 상태. 나쁘지 않은데. 고약한 손길. 그 범위 마법인가요? 네. 구역질 상태. 디버프가 좀 좋더라고요. 물론 유령이라 좀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지만 당혹스러운 광경. 당혹스러운 광경? 혼란. 반동미사일 화염구 볼트 고된 움직임 독소발청으로 바꿀까? 독소방출 화염구를 독소방출로
4레벨은 이렇게 가고 불타는 불의 방패. 불의 방패를 좀 먼저 써주는 것도 디버프. 그리고 우리 히라 미아스는 드로이드인데 무기를 잠깐만 완드로 바꿔주고 마법을 좀 써야 되니까. 완드용 뭐 좋은 게 더 있나요? 무기? 완드 쿼터 스태프. 화염채찍, 하급, 최하급찍 이렇게 회복 있는 거 이거 한번 빼볼까?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데미지는 올려주는데 때렸을 때 데미지잖아. 수식당 3개 보유하는 길드마스터 지평이 훨씬 낫겠는데요? 물론 내가 길드 회복은 아니지만. 그리고 마법을 예, 3개 부여됐고 드로이드가 좀 좋은 게 이게 우리만 원래 이제 마법사는 아군도 맞잖아요. 근데 드로이드 마법은 아군이 안 맞더라고요. 태양광선 이거 괜찮을 것 같고 실명상태 소각하고 실명상태 소각한다. 이런 빛이 좋지 않을까 유령하게 소각하니까. 덩굴은 포박하는 거고 효매가시나무 구역질 상태 만드는 거 디버프. 그리고 냉풍 나무껍질 사냥의 맛. 벌레 때도 이거 되게 좋던데. 저기 드로이드 저기 누구지? 트롤 드로이드인가? 오크 드로이드인가 쓰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네, 치성한 집중 없고 야수제요. 불의 검. 아, 블레이트 소환도 있어요. 블레이트 소환. 폭발도 있고 눈보라. 느리게 만든다. 부식 효과. 쌍둥이 돌. 주사 쓴 뿔. 전염병 창궐. 역풍. 독서 정화. 네. 아, 재빠른 재생 효과도 있고 둘 끊는 구더기 데미지 주는 거 따짱벌레 데미지 흡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파도로 기절 상태 만드는 거 달빛샘 효과 범위 내에는 지구들 생성 보너스 브라이트 소환 심연을 부르다 둘 끊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마법사도 돌아왔죠. 마법 우선 세이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한번 네. 이겨야지 우리. 한번 이기고 와야지.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전사는 좀 앞에 가고 법사를 저기 사제를 좀 뒤에서 디버프를 좀 깰 수 있게 저기 마법사가 건 거 알겠습니다. 자 해보자. 잘 해보자. 파이팅 이겨야지. 아 저 스펙터들 진짜 짜증나. 오케이 점사하는데 쉐이드 싱굴라가 멈추는 건가 마법으로? 우선은 점사 걸어놓고요. 광희는 좀 늦게 쓰겠습니다. 잠깐 걸렸고 우선은 전사 달려가고 쉐이드에게 여기는 얘한테 달려가고 마법은 우선은 불의 방패 한번 써주고 우리 드루이드가 좀 버프를 센 걸로 달빛샘 내주고요. 나는 스웨드 점사 방이 좀 이때 쓰고 태가 공포에 맞서는 기도? 묵상 초반에 조금 쓸 수 있는 거? 신앙의 갑옷 신앙의 갑옷? 됐고 잠깐만 사제 이쪽 다행히도 붙었어요. 잠깐만 배수진 때리고 점사하고요. 한 명 죽었나? 지금? 한 방에 죽었나? 녹았나? 마법 지금 이거 써졌죠? 써져 있는 상황이고 우선은 냉기 안개? 우리 좀 안 맞게? 냉기 안개? 요 정도 뿌려줄까? 냉기 안개 됐고요. 태양광선
우리 편이 안 맞거든요. 되게 좋아요. 어, 맞나? 우리 편이 맞네? 괜찮아. 예, 좀 써주자. 이렇게 두 개로. 그 다음에 광희? 광희 좀 붙었을까? 아니면 한 번 더 마법? 정지? 스펙터 정지? 어... 냉기 한 개 한 번 더? 마법 센 거! 진탕성 미사일. 스펙터 여기 붙었으니까 이야기해. 네, 지금 나가고 있고. 오케이. 넉다운 한번 써줄게요, 싱글로. 저 뭐 걸렸나, 우리? 안 걸렸지? 광이 들어갔나요? 광이, 우와, 광이 센데? 잠깐만. 햇빛. 햇빛에 맞은 건가? 태양광선? 스펙터, 스펙터 죽임. 싱글라 방해했다. 어, 몰래 뭐에 맞아 준 거지? 어쨌든 데미지는 그렇게, 어, 데미지 들어가긴 들어가네. 어, 헌신의 불꽃, 싱글라 때리고, 어, 태양광 한 번 더? 한 번 더? 마법은 좀 캐스팅되고 있고요. 나는 칼로 바꿔서 실명. 스펙터. 그리고, 법사는 광희 한번 써줄게요. 아,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네. 그러면 써줬고 어쨌든 실 한번? 피가 에데어가 많이 없나? 네, 빛나는 횃불로 힐도 하면서 데미지도 주고. 자, 에데어가 피가 많이 없네요. 지구력 밀약? 지구력 몇이죠? 네, 지구력 밀약 하나 빨고. 안 빨리나? 아, 멈췄나요 지금? 혼미 상태야. 혼미 상태. 휘둘러치기 쓸 수 있나? 휘둘러치기 죽어도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쟤 쓸 수 있으면 안 죽이면 아 지금 멈췄다 지금 멈췄어 이거 멈췄네 마비 상태는 잠깐 마비 풀 수 있는 게 뭐였지? 마비 억제에만 쓰는 기도 빨리 써주고 안수치료를 내가 하고 싶은데 안수치료 어 풀렸어 됐어 어 기도로 바로 풀렸나? 아하 좋아 안수도 됐고 어 휘둘러치기 됐나요? 넉다운 한번 써주고 나는 힐을 네 힐을 하고 싶은데 가급적이라 해보고 빨리 에데어에게 자 여기 됐고 여기 캐스팅 마법 한번 더 센 걸로 싱글라 때리고요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선? 태양광선 예 여기에 한번 때려주고 나도 힐 한번 어 나 멈췄네요 절단 싱글라 절단 오케이 싱글라 끝 다시 한번 절단 자 여기 마법 한번 더 힐 어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 아까 뭐였지? 지옥의 문턱 써주고 스펙터 한번 때려주고 오케이 어, 마법 상위거 다 썼고요 반동미사일 한번 스펙터 이거 써주고 실 들어가고 전생지배까지 써줍니다 전생지배 오택 에데어 안 죽었죠 어 마비 됐네 마비 상황이네 잠깐만 마비도 풀어줘야지 억제만 쓰는 기도 마비라 내가 못 쓰네요 잠깐만 어쨌든 잡았어 여기 쉐이드 잡고 최악급 지구력 회복으로 힐 한번 도와줘야겠는데 애들 죽겠는데 아 죽었나요? 아 내가 그거 썼잖아 안 먹혔나? 반동미사일 한번 쉐이드 네, 쉐도우 잡고 전생집에 쓰고 쉐도우 잡으러 가고요 어, 차단 한번 써주고 나는
태양광선 한번 나에게. 테스트 끊긴다. 됐고 마법 좀 센 거 쓰자. 괴사의 창 쇄도우에게. 야외 진료 안 되나? 누가 얘기할까? 아 얘기 드루이드에게. 잠깐만. 그리고 네 다 잡았어요. 오 괜찮아. 중국 회복. 자, 총 바꾸고 점사 싱글라. 오케이 데미지 좋고 마법 한 번 더. 싱글라가 좀 세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폭소 폭발 때려 때려. 서브탱 드루이드 살짝 빠질게요. 너무 많이 맞았네. 됐고 쉬라는 거 있나요? 예, 재생효과, 1행에게 재생효과. 이건 다 들어가나요? 오케이. 실 한번, 약한 일 한번 해주고. 마법, 때려주고. 싱글라가, 어우씨, 버텼어. 잡아, 점사해. 그 죽었네. 오케이. 와우. 굿굿굿. 어, 드디어 잡았어. 진짜 세다. 싱글라 싱글라.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며칠 만이야? 자 이리 와서 누군지 밝히라는데. 석상에 영혼석이 박혀있는 두 눈이 빛을 내며 입으로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과거는 무기의 손잡이다. 진정한 전사는 그것을 움켜쥐고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된다. 네가 가진 능력을 말해보라. 능력 뭐 있나? 저는 사람들 끌어모입니다. 아 나는 힘들 때 가장 용감합니다. 아, 멋있는데? 그대 힘과 관련된 것이로군. 뭐가 열렸네요? 선택지에서 했다 뭐 열리나? 아 근데 여기 또 몬스터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석상은 조용했다. 석상이 수다스럽지가 않네. 세이브 한번 하자. 예, 세이브 한번 하고 갑시다. 오랜만에. 지금 괜찮아요. 지구력 괜찮고. 지구력 물론 빨았죠? 안 빨았나? 안 빨았네. 안 빨고도 이 정도야. 에드라가 좀 많이 맞아줘가지고 3명을 끌고 있어가지고 좀 살았어. 아 여기 또 있다. 쉐드 있다. 아이씨 쉐드가 근데 데미지는 약한데 마법이 조금 세죠? 점사 때리고 광이 좀 이따 쓰고요. 아 이거 3레벨 때 다 쓴 게 좀 아쉽네. 반동미사일을 싱글라에 써주자. 아니 아니야 참 너무 먼가? 반동미사일 에 세이드 그리고 십자군 대승 너무 좁나? 십자군 대승 하지 말고 그러면은 신앙의 갑옷 신앙의 갑옷 나는 총 쏘고 마법 됐고 이건 다 썼네요. 태양광선은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게 뭐일까? 브레검 소각대 이미지 야수지요 벌레떼 벌레떼 근데 지금 좀 범위 공격이라 쓰기 좀 힘들고 나무껍 나무껍지 우선은 버프. 어 일로 들어왔어. 씨. 그러면은 브레검 브레검 아 야씨 일로 들어오지? 요 뒤에 잡아 서브탱이 잡아주고 네, 뒤에 싱글을 잡아주고. 뭐 하나 죽었나요? 아, 세이드 하나 다이. 아, 검 바꾸고, 실명. 싱글라 실명. 나는, 네, 요때 광이 한번 써주고. 어, 뒤에서 노는 게 마법사. 활성 볼트? 아 범위가 좀 애매한데? 네 괴사